생일 축하해요. 케이크 사세요, 그걸로. 맛있는 케이크? 네, 맛있는 케이크. 제가 사오라고. 네. 아, 시름 줘요. 아, 시름 줘요. 갔다 올게. 시름 줘요. 갔다 올게. 근데 제가 사온 게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뭐 어떡할 거야? 아, 이것 또한 뭐 어떤 장치 중 하나구나. 뭐가 장치 중 하나야? 내가 사오러 가는 사이에 아. 충분히 여유 있게 갔다 올게. 이놈의 회사 구석. 시간 넉넉하게 갔다 오면 되죠? 가려도 돼요. 이거 하나 주세요. 와우. 제가 들어갈 때까지 뭔가 엄청 분장에 준비를 해가지고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음료수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네, 생각보다. 와, 아무것도 안 한 척하고 앉아있는 거 보세요. 다 벌써 준비했어. 누가 창문으로 나를 벌써 스캔을 했나 봐. 예, 예. 이상한 비교 사온 거 아니죠? 혹시 왜 돌아댕겨요? 예? 네? 왜 돌아댕겨요? 저한테 이거 삼각김밥. 아, 예. 이거 사오라고 시간 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나한테 왜 사오라고 한 거예요? 시합을 해보는 거 아니야? 네 생일이니까. 아, 어서 씨 그리고 저것도 해주세요. 생일 특별 반찬 이거 프린트 해주면 갖다 주세요. 누가 쓴 거예요? 제가 반찬 쓴 거 제가 뽑으라고. 네, 이거 프린트 쓴 거. 미친놈들인가? 아, 아, 예. 아, 축 생일. 생일 기념 반찬권. 글자 줄이고 라운드 정렬, 라운드 정렬. 진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면 아, 예. 가서 뽑아서 접어서 갖다 주세요. 세 번 접어가지고. 미친놈들인가? 혹시 여기. 아, 세 번 접으라 이렇게 이렇게 접어왔어요. 여기 세 번인데? 표보세요, 세 번 맞아요? 아니, 제 반짝권을 제가 뽑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열 씨. 예? 그거를. 뭘 해요? 뭘 하는데? 아니, 뭘 하는데요? 말을 좀 하고 하세요. 아, 그 초 좀 붙여주세요. 빨리. 오케이. 왜 제가 붙인 거예요? 뭐 서프라이즈가 큰 게 있나 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우수 씨가 오늘 생일이에요. 와. 와.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도주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보세요. 아니 그걸 왜 다 축하해요? 이거 몰라셨겠지만 저희 회사에는 특별한 룰이 있어요. 진짜 모르셨죠? 저희 회사는 생일이면 반차를 아 네 무조건 제가 뽑았잖아요. 네? 이 케이크 제가 사왔잖아요. 아이 케이크 나쁜 사물에 내 생일 케이크 내가 사오고 반찬을 내가 뽑으래요. 그래서 내가 사온 거야. 본인이 사는데 이런 걸 사올 수 있어요? 내가 나한테 사온 거야. 미친 사람 인정하시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인정하시는 건가? 아니 이게 제일 비싼 거라서 그냥 이걸로 사온 거야. 아, 네 일단 죄송한데 인정 없어요. 부장님 따님 혹시 이거 아, 내 얼굴 불타가지고 안 되겠다. 선생님 오늘 거의 처음으로 반찬 쓰는 거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뭐 좋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튜브 형 좀 감동 음악 지금 깔거든요. 자 직접 하이 큐. 회사 이렇게 케이크도 자기가 직접 사오게 하고 반차도 어거지로 유튜브가 뽑겠다고 했으라고 불안했어. 넣어줘 넣어줘. 아 진짜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댓까지 모셔서 드립니다. 그 서비스 이용 시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아 왜 아니 원치 않는 서비스예요. 하지 마. 또 미디어 복지가 이래요. 이거 배터리 챙겼어요 혹시? 아니요. 안 챙겼는데 저. 아 빨리 가져오세요. 아 뭐하세요? 아 차량 차량해야 되는데. 아 잠시만 어깨동무 해야 되잖아요. 와 이럴 때 바로 안 하려고 하는 거 봐. 아 빨리 가세요. 아니 촬영 이제 안 해요 이제. 빨리 갔다 오세요. 그 당신 거라서 못 들어요. 아 빨리.
좋았는데. 아! 포크네, 이제 알았어. 아, 없다. 미친놈들인가? 솔직히 말해, 얘들. 반찬이... 집에 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시간 때우려고? 시간 때우려고! 와! 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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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 심하네. 이럴 거면 안 가지. 막말로 지금 지하철 타고 가고 싶어요? 택시 타고 가고 싶어요? 그거 얘기하세요, 그럼. 회사에서 지금 택시비까지 다 내준다는 거 아니야. 안 해? 아, 좋긴 한데. 안 할 거냐고. 셋이 지하철 탈래, 택시 탈래. 택시 타는 게 낫지. 넌 택시 탈래 아니면 택시 탈래. 택시 타요. 넌 택시 탈래 아니면 우리 회사 시켜 먹을래. 아, 진짜. 무조건 택시 타야지. 택시만 타요. 아, 우리 주소. 아니, 근데 앞에 자리가 있는데 왜 이게 서비스예요? 예, 이게. 예. 대방으로 상영씨 한번 합시다. 네. 데려다 주는 중인데. 방. 방구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 여러분 아, 진짜 안 돼.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로. 어 좀 봐. 어서 좀 옆으로 가세요. 아. 너무 그래요. 아 그렇지. 아 좀 옆으로 가세요. 아 손 좀 봐요. 아 옷을 이렇게 두꺼운 걸 입고 댕겨. 짜증나게. 형님 영화 집돈데 그런 반팔 입고 다녀요? 예 있잖아요. 반팔 입고 다녀요. 아, 이 사람 좀 다른 케이스잖아요. 아니, 반팔 입고 다니는데. 미친놈들인가? 이 서비스 진짜 최악이다. 야, 키우는 승리? 진짜 무슨 일 봐서 무슨 일이야. 갑시다. 아 우승씨! 우승씨! 아 안 해줘도 돼요 이런 서비스. 아 이게 저도 서비스를 머리에다가 올려도 돼요. 대구 서비스라고. 아 진짜 재미없다. 역시 괴롭히지 말라고. 새끼야. 아니야, 제대로 쳐. 아, 지금 어깨 동무 서비스. 그러면서 어깨 동무 서비스는 해야 돼가지고. 준비가 없었다고. 죽겠다. 죽겠다. 어디에요, 집? 어순 씨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순 씨 생일 축하해요. 예 예. 갈게요. 자 인사해 주세요. 우리 회사 너무 좋은 회사. 이제 전화주기. 아 됐어요. 예.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삼촌도 어땠어요?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는 기분이 진짜 뜻깊어. 진짜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안 들어다 줘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 들어와서 난린데? 아이 미친놈아. 제발 이제 그만 가주세요. 죽여버리기 전에.